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년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교회와 산업 현장과 후대들이 살아나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후대 영혼, 치유 영혼, 237 선교 영혼을 작품으로 남기도록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전도 운동의 대표적 교회가 되도록 237 나라 5총 종족 선교를 위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봉준 담임 목사님을 전 세계 렘넌트 운동의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갑절의 영감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들과 우리 하나교회 렘넌트들이 영원한 언약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붙잡고 237 5총 종족을 살리는 치유 서밋의 증인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집중훈련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에 집중함으로 영적 파수꾼들이 세워지는 집중훈련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태영아부터 대학부까지 교육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교육국 국장님과 각 부서 교육자들과 부장 장로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다 함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에 주역이 되어 네피림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지원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제자 남기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현장을 정복하는 파스쿠 운동의 주역이 되어 2, 4, 2, 5 영혼의 기도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전 세계 파송되어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교회에서 훈련받고 계시는 차세대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고령 하나교회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다사 오직 복음 하나교회, 교대 앞 새생명교회가 복음으로 그 지역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결박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로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선교로 말씀을 증거하실 박요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중직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두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 찬양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을 누가 막으리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회복되어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저의 첫 수요예배 제목이 참 복음 가진 선교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전도 선교 흐름 속에 있는데 나는, 그리고 교회는, 후대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선교를 좀 새롭게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면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하다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도 선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선교에는 그래서 여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속에 전도 선교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교를 알고 누리면 무엇이 보이냐면 선교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안다는 기준이 뭘까요? 다들 우리 귀중한 하나님의 성도 분이라면 한번 이 질문을 한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선교를 안다는 기준이 뭘까? 저도 많이 질문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가는 선교를 세계사, 교회사를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역사만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전도 선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마다 좀 해석이 좀 다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볼 때, 중직자분들이 성경을 볼 때 다를 수도 있죠. 그리고 목사가 성경을 볼 때, 그리고 신학자가 성경을 볼 때 비슷할 수도 있지만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누가 더 해석을 잘하냐, 아니면 누가 더 성경적이다, 그런 말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나교회가 이 전도 선교의 여정 속에 어디까지, 내가 어디까지 어디에 있느냐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정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디까지 왔는지를 까먹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 선교를 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인도해 받아야 되냐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후대들이 그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우리가 뭐 크게 나가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말씀은 끼워 맞추기가 없습니다. 말씀은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될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발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발판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절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시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확인이 되어지면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고요. 전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분들의 선교의 기도 제목이 궁금해요.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도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죠? 선교에 대한 그림이 있죠? 우리 중직자분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다 만나고 싶지만 다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 있는 동안 그래서 나라별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포럼도 하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진짜 이 선교를 두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시간이 진짜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선교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왔기 때문에 선교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장점이지만 저의 단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면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면 너의 말뚝을 건고히 할지어다.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의 열방을 얻으면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237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잘해서 경험이 좋아서 뭘 체험을 많이 해서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두고 많은 포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문을 열고 선교에 대한 포럼이 필요합니다. 그런지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좀 기회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중남미 선교 그리고 중남미 순회 선교를 통해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이번에 같이 담임 목사님이랑 참석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한 분 장로님이랑 식사하는 장소에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미래 선교를 두고 교회와 후대를 생각할 때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렘넌트도 담대하게 물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중직자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 선교를 선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번 담임 목사님이랑 순회 사역을 같이 함께 하면서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듣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전도 선교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참 무섭지만 맞아요. 교회가 전도 선교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순회 사역을 하면서 시, 공간, 초월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왜요? 선교는 절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선교는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님의 포럼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영적인 싸움이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래서 기도 없이는 절대 선교를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포럼을 들으면서도 또 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 귀중한 선교를,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그리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영적인 선교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야지 무너지지 않는 전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는 멀리 못 갑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9장 1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기울이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1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 사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이르겠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도 이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 선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뭘 계속 이루어가죠? 구원의 역사.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근데 이 축복을 누가 잡고 누리느냐가 그게 차이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방에게 올지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른 관심에 있으면요. 상상해보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혈통이 유대인이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이 기쁨의 소식의 대상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영원한 응답으로 살리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사야 49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먼 곳에,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우리가 알고 모르는 곳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온 만민이 올 때 기치를 들어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기치를 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치를 얼만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 승리의 깃발을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가 교회와 전도 선교를 항상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망대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망대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민족 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는 좀 다르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 오면 뭔지 모르겠지만 편하다. 시선이 다르다. 그 시선이 뭐냐면 뭔가 반가운 시선이래요. 워낙 우리 40일 훈련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 다민족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여기 우리 교회 오잖아요. 얘기하는 게 편하고 시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다른 교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시선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 맞다. 하나의 교회는 다르다. 왜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를 위한 올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의 교회가 모든 것을 스톱하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 올인했잖아요. 그 이후로 첫 선교지가 어디죠? 일본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전도 선교를 우리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지금 우리 차세대 선교사 팀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 나라별 팀도 있죠. 각각 장로님들이 지금 권역별로 다 담당하시고 계시죠. 이런 거는 다른 교회에서는 잘 못 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일에 이제 어떤 과테말라 사람이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나는 담임 목사님, 담당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등록하실래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끝까지 책임져야 되니까요. 평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화 안 되는 게 낫다. 근데 이 사람이 본인 말로 나는 이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의 기도의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분은 담임 목사님 몰라요. 몰라요. 근데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말씀 양육부터 그리고 조금씩 강단이 들려지면서 시간표가 오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민족 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쉼을 찾고 있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 매일 다민족 분들이 온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치면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모든 것입니다. 2, 3, 7, 5천 종족을 어떻게 살 거냐? 영적인 힘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새벽 기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울스 카페 앞에 있잖아요. 아시죠? 담임 목사님은 이 5층 아르티스를 없애고 우리 하나의 교회가 딱 보여주는 걸 딱
안 가려지고 보이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아울스는 우리의 교회 얼굴입니다. 1층에 있으니까. 네, 이제 남아공에 오신 두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 영어 예배를 계속 참석하시고 그래, 그런 현장에서는 다락방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만나면서 말씀 나누고 지금 치유 대상자예요, 솔직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울스 오면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카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거 들으면서 맞다. 우리의 업, 우리의 산업, 우리의 학업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치유와 썸밋과 237 때문에. 그런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피 한 장을 사고 하루 종일 읽고 싶은데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메리카노 3,000원 사고 8시간 카페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사장님이 계속 눈 보면서 아 나가야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요. 근데 이분도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사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된다. 그것만 얘기했는데 막 쓰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말로 행동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참된 쉼이 필요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떤 쉼이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237 5천족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를 절대 나는 못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리라. 이 37 5천 종족 나라들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볼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후대들이 237 5천족 나라들이 우리 교회 온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237 5천종들이 렘넌트를 볼 때 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일 만큼. 그래서 237 선교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한 해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응답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주실 겁니다. 좋은 점수 좋겠죠. 그렇죠? 좋은 대학 좋아요. 저도 그랬어요. 좋은 대학 좋은 점수. 근데 시험만 좀 안 나오면 꿈이 다 깨져요. 맞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한번 237 5천종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강단이 답니다. 강단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린 그냥 죽어요. 그냥 멀어져요. 은혜 못 받는 순간 다 끝나요. 그래서 저도 교육자로서는 강단을 안 놓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강단이 들릴 수 있도록 몸부림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특히 진짜 강단을 놓치지 마세요. 강단을 두고 부서를 섬기면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꿈을 꾸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라고 하면 다릅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잠시 선교를 두고 고민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하나교회가 기본적인 선교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지만 잠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바울이 했던 선교도 해야 됩니다. 그게 한국말로는 전방 개척 선교라고 하더라고요. 영어로는 frontier mission이라고 합니다. 전방 개척 선교라는 뜻은 누가 안 가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종족 정도를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누굴 만났죠?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디모데를 세우고 디모데는 루스트라에서 목회를 끝난 게 아니라 어디서 끝냈죠? 에베소 지역에서 끝났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울도 한 제자를 통해서 한 지역을 살렸다는 거죠. 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바울은 중요한 도시를 가면서 그 영적 흐름을 보면서 몇 개월 있다가 뭐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베소는 특별히 2년 있었습니다. 그 2년 동안 제자들만 모여서 함께 훈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로 에베소 온 지역, 아시아 온 지역은 복음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선교는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순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한 제자를 찾아서 지금 우리는 보면 차세대 선교사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 멕시코는 우발도 차세대 선교사가 있잖아요. 불러내서 훈련시켜서 어디로 파송하죠? 필요한 그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40일 훈련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2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전한 것처럼. 그러면 각각 흩어지면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울이 했던 전방 개척 선교, 5층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선교, 이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은 너무 선교가 무언지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너무 선교는 이렇게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우선순위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뭘 하든지 선교는 성령 인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새로운 선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 인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각 지역에서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 전도 선교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37 5천 종족을 위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237 5천 종족들을 우리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개인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응답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와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선교를 누리는 예배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대 영원, 치유 영원, 237 선교 영원의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기다리면 오직 그리스도 말씀 속에 집중을 할 때
성령 충만 역사로 도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우리도 기도로 이 여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와 교회와 후대를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